이 영상은 드라마 39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일부 내용을 믹스한 가상 드라마 내용입니다. 아울러 영상의 등장인물 이름 편의를 위해 스리생 최성아와 39 정찬영을 전미도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39에서 미도는 최장한 판정을 받게 되고 그런 미도는 유부남 김진석의 상간녀라는 딱지를 갖게 된다. 한편 유재병원 간담체외과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익준은 친구인 미도를 짝사랑하게 되는데 비 오는 날을 유난히 좋아하는 미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게 된다. 50살엔 이혼할 수 있어? 비 온다. 밥 먹자. 병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 1년만 속초 분원에 내려가겠다고. 무슨 일 있어? 찬영아. 오빠랑 나 애매한데 짠한 관계 정리해보려고. 찬영아. 이러고 버티는 것도 힘들어. 미도는 진석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해보려고 시도하게 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미도는 며칠 전 익준과의 대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잘 들어. 친구인데 오래 본 친구인데 좋아하게 됐어. 다음날 몸과 마음마저 몸살이 난 미도는 결국 진석의 연락을 받지 않게 되고 아울러 미도는 익준이마저 피하게 된다. 나 목이 많이 아파. 좀 쉴래. 쉬고 싶어. 그날 오후 미도는 건강검진센터를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왠지 모르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된다. 하지만 그곳에 누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게 되는데 뭐야? 왜 왔어? 이게 뭐야? 걱정돼서 왔지. 한편 진석은 미도가 일하는 스튜디오를 찾아오지만 그곳엔 미도는 없었고 결국 헛걸음을 하게 된다. 야, 나 혹시 암이면 어떡해? 고치면 되지. 내가 무조건 고쳐줄게. 들어오세요. 아, 네. 암이면 고쳐주겠다는 든든한 익준의 말과 함께 점점 더 두 남자 사이에서 삼각관계가 되어가는 세 사람. 네. 오빠. 고백하지 마. 오래 본 친구인데. 왔어? 근처 약속 있어서. 아, 그래 무슨 약속 있었는데? 고백하면 많이 어색해질 거야. 지금처럼 가장 친한 친구로. 대표님, 사모님 오셨어요. 계속 그렇게
지내고 싶어. 오빠, 나 갈게. 결국 진석의 아내마저 마주한 미도는 황급히 그곳에서 자리를 피하게 된다. 그렇게 다음날 익주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고 미도 또한 불길한 예감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 네, 교수님. 맞는 것 같아. 언제 이상한 거 못 느꼈었어? 송아야. 데려다 줄까? 그래, 주라. 익준이 데려다 준 곳은 미도의 집이 아닌 익준의 아들 우주가 잠든 익준의 집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미도는 늘 그랬듯 담배를 태우려 하지만 미도는 최장한 판정을 받은 이후 모든 것을 끊으려 한다. 찬용아, 무슨 일이야? 급한 일 있어? 찬용아, 나 담배 끊었어. 오빠도 끊을 거야. 그렇게 카페에서 진석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미도는 결국 길가에서 쓰러지고 마는데. 네, 율제병원 응급실입니다. 아, 교수님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외상 환자인데요, 바닥에 쓰러졌다고 신고받아서 출동했습니다. 통화 중이었는데 왜요? 아, 어떡해. 의식 확인차 신분 확인했는데 저 코디쌤이 연락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왔어요. 저기 율제병원 의사라고 합니다. 주간호사의 긴박한 소식과 함께 놀란 익준. 그리고 그 시각 진석은 미도에게 전화를 걸지만 끝내 받지 않게 된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꼭 살립시다. 한편 익준은 미도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술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익준은 미도와의 추억을 회상하게 되는데. 고백하면 살짝 어색해질 것 같고. 마츠코 선생님 다시 할게요. 괜찮나요? 그렇다고 이번에도 고백 안 하면 다시 떨어집니다. 평생 후회할 것 같고. 익준아. 고백할 걸. 너 좋아한다. 긴 수술을 마친 익준은 집으로 돌아와 우주와 함께 곤히 잠들게 되고 처음 장례식 비보를 받고 미조와 주희가 오열한 고인은 미도가 아닌 병원장이었다. 구질구질이 아니라 그 말에 터진 거야? 구질구질이 더 꽂히는 거 아니야?
사람 내일을 어떻게 장담해. 너 배고픈데 내 거 더 먹어. 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야, 야.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있어? 3, 2, 1. 아무거나. 네가 주는 거면 다 좋지 뭐. 드라마 39에서 정찬영은 췌장암 판정을 받고 결국 남은 여생을 시한부로 보내다 작고하게 된다. 그래서 드라마를 사랑하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 스리생의 간단체외과 교수 익준이 의술이었다면 찬영이를 살릴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상상으로 제작하게 됐다. 어디까지나 불가능하다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불가능하다는 이면에는 가능하다는 명제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암판정을 받은 모든 분께 조금이나마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